할렐루야.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시편 46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떠나서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씀하셨는데 주님 아니고서도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의 것들로 우리가 만족하고 우리의 유익을 쫓아서 살았습니다. 주님 없어도 괜찮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몰랐습니다. 주님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엎드려 나아가겠사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안에 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으로 예배 자리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찬양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여 주셨사오니 다시 한번 주님 안에 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의 모든 죄인된 모습들이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인하여 무너지게 해주시며 다시 한번 생명의 주님으로 인하여 사랑하신 하나님을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의 수행을 되길 원하며 하나님의 붙드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열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채우시는 아버지께로 나아가오니 다시 한번 하나님 연약한 감정과 연약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그 사랑만을 믿으며 함께 걸어가는 그 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한 주 앞서가며 주 앞서가 이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예배자이고 움직이는 교회됨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나를 고대하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우리는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회복에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픔을 가지고 나온 자들이 위로를 얻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얻게 하옵소서. 죄악을 사랑했던 사람들 그 가는 길을 멈추고 주님께로 돌아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해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주시고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께로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줄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사랑과 구원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모두 거룩한 옷을 입고 오직 주님만을 경외함으로 예배하게 해주세요.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를 단번에 죽음에서 건지신 예수님, 우리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두려워하여 매일의 삶에서 이를 외면하였습니다. 또한 겉으로 보이는 것에 치중하여 마음의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였고 미리 염려함으로 오늘을 제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의 고난은 곧 하나님의 위로임을 우리가 깨닫고 고난도 함께 받는 약속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단풍이 곱게 물드는 가을이 왔습니다. 이 시기 성락성결교회는 추수감사주일 전 4주 동안의 감사절 맞이 기간 동안 일상의 감사를 훈련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온 성도가 하루의 시작에 생명의 말씀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며 매일매일 풍성하고 넉넉하게 가을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세요. 성락성결교회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경건하게 해주세요. 또한 모두가 삶 속에서 세상과 구별되는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3부 예배 후에 있을 싱크 청년부 임시총회에서는 2023년을 이끌어갈 리더들을 선출합니다. 22년을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싱크 공동체에게 세리와 죄인의 친구 되신 예수님의 삶을 통해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따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성수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어 설교를 통해 전해지는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모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시고 세상에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다리라 다음 달에 있을 달란트 행사 다들 잊지 말고 그 권한이는 달란트 행사에 내놓을 물건 확인하고. 네. 서연이는 싱크분들 달란트 정리한 표 갖고 있지? 네. 그리고 병익이는 달란트 인쇄 다 해놨고. 네, 해놨어요. 이 정도면 충분한 것 같고. 그럼 이제 우린 달란트를 훔칠 거야. 본격적이게 앞서 코칭은 이름 대신 별명을 할게요. 만일 대비해서 서로의 신원에 대해서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나는 그냥 집사라 불러. 그럼 난 마이키로 할게. 근데 어떻게 움직이다 내 건데? 좋은 질문했어, 마이키. 간단해. 난 훔치는 것이 아닌 우리는 복사를 한다고 생각하면 편하지. 복사? 그래, 복사. 지금 이 싱크 안에서 일주일에 총 10점을 딸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첫 번째는 예배 참석. 아주 기본적인 기본이지. 금요일과 주일 예배 각각 3점씩이다. 두 번째는 가정 모임. 쉽게 말해 소규모 그룹 같은 개념이다. 이건 2점. 마지막은 큐티. 기도 제목, 말씀 나눔, 감사 나눔으로 하여 얻을 수 있어. 이건 1점이고 일주일에 최대 두 번 할 수 있어. 자, 이제 마지막으로 너는 어떤 달란트가 있어?
사회장 김건환입니다. 네, 저희 청년부에서는 해외를 나가게 되거나 군 입대하는 지체들 있을 때 같이 응원해주고 기도해주는 파송식이 있습니다. 오늘 파송식을 진행할 청년은 구채기 함소연 청년입니다. 네, 그 앞에 PPT 한번 띄워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시간에는 함소연 청년이 기도 제목을 읽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도 제목은 제가 언제 어디에 있던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 생각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도록 삶의 모습이 예수님 닮게 변화되도록 그리고 타지에서 힘들어하는 유학생 친구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 기도 제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함소연 청년은 저희 일공무체 부회장으로서 열심히 1년 동안 헌신하고 같이 노력했는데 이번에 같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이제 영국으로 유학을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 유학 가서도 같이 잘 지낼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특별히 이제 마무리는 고대웅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도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함소연 청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서 유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외국에서 생활하는 시간 동안 주님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필요를 채워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좋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만나게 하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불안할 때마다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어려울 때 주님의 손을 잡고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사막의 강을 내시는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유학생활을 통해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시고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소연 자매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영국에서의 시간이 소연 자매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밝히 알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되게 하옵소서. 외로운 순간들이 있을 때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소연 자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소연 자매 곁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유학생활을 통해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기도의 힘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싱크 공동체가 잊지 않고 소연 자매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외국에서의 시간을 통해 소연 자매를 성숙시키시고 주님의 주 되심을 보이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소연이 위해서 큰 박수로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 설교는 우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신 김성수 목사님께서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싱크뉴스입니다. 11월 20일 추수감사주일까지 4주간 감사절 맞이 일상의 감사를 훈련합니다. 매일 두 가지의 감사 내용을 28 감사 일기장에 기록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초대되는 새가족들을 환영하는 자리. 새가족 환영회는 10월 30일 오후 4시 203호 새가족실에서 싱크 청년부에 오신 분들은 사랑으로 함께 맞이해 주세요. 오늘 예배 후 3시 싱크 청년부 임시총회가 열립니다. 1공동체 503호, 2공동체 202호입니다. 싱크 청년부 금요 기도회는 매주 금요일 저녁 8시 성산홀에서 드려집니다. 우리를 지명하며 부르시는 주님에게 응답하는 하나님의 일꾼 싱크뉴스를 이끌어갈 새로운 사역자를 모집합니다. 여러분의 싱크뉴스였습니다. 없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처음부터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다시 한번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시면서 들으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하리. 나의 지우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하네요. 제가 드리신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역들을 통해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옵소서. 오늘 주님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기억합니다. 나의 영광, 나의 기쁨을 위해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물을 드린 청년들,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육체의 욕심을 극복하고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극진하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모여 예배하며 육체의 욕심을 절제함으로 선한 삶에 이르게 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